리리리 남매. 와, 리아 누나한테? 아, 정말? 아, 아이고, 못 봐. 아, 누나한테 아, 쟨 용기 냈는데. 엄마, 쟨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아, 보여줘야지. You got a friend in me. 어, 쟨 벌써. When the road is rough ahead in your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home. 요렇게 한단 말이지. You just remember what your past. 어, 놀랬어, 이제. 놀랬어, 이제 놀랬어. 어, 이거 나는데. 이거 내 재밌네, 쟨. 봐봐. 우와, 키즈 카페 왔구나, 쟨. 아, 전국이죠. 와, 대형 키즈 카페 왔네. 쟨 너무 좋겠다. 우와, 곰 많이 있는데? 괜찮아? 쟨, 엄마도 올게. 으차. 엄마랑 같이 놀아야 재밌지. 우와, 엄마. 재밌는 게 잦았다. 엄마 사업이 하고 있어. 쟤 역시 남달라 사업이 엄마. 역시. 아니 쟤는 심심할 틈이 없겠어. 엄마가 맨날 잘해주니까. 아 좋아. 너무 신났어. 하트 좋아요. 쟤 재밌어? 쟤 여기 너무 재밌는데 다른 애도 재밌는 게 많아서 보러 가자. 맞아요. 일단 키즈 카페 오면 구경을 쫙 해봐야죠. 응? 누구요? 약속 시간에 다 됐으니까. 이제 오나? 여보세요? 아, 서유리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 엄마. 네, 리아랑 리언이도 잼 보면서 너무 귀엽다고 막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어, 리아, 리언이? 아하! 와, 김영권 선수 아이들 오나 봐요. 야, 파추어 리틀 축구단의 승부사 리아. 든든한 첫째 딸이죠. 마사지야? 동생들한테도 스윗한 모습 정말 인상 깊었죠. 정말 의젓한 K장녀. 뭐, 리언이는 뭐? 아, 에너자이저 리언이. 대단했죠. 아빠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죠. 맞아요, 맞아요. 축구 꿈나무. 파추어 리틀 축구단의 에이스였죠. 와, 막내도 있잖아요, 귀염둥이. 아, 잘 짜서. 됐다. 리즈. 아유, 많이 컸다. 와, 엄청 많이 컸구나. 쟤니 외동아들이잖아요. 근데 현재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쟤니 어떨까 좀 한 번 정도 궁금했어요. 형, 누나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놀 수 있는지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머, 막둥이까지 오는 거예요? 와, 왔다 왔다. 리리리 남매. 이제 왔지? 반가워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도망가래? 쟤 어디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죠. 쟤 친구 왔는데. 쟤. 쟤. 아, 쟨이랑 리제랑 GT 친구지만 처음 보면 어색하거든요. 아, 그쵸. 금방 친해질 거예요. 어색할 땐 떡볶. 이제 떡볶 먹고 싶어? 이제 떡볶 먹고 싶어? 군침 삼키는 거 봐. 너무 귀엽다. 하, 어, 준다, 준다. 주세요, 주세요. 리제 이거 봐. 리제야, 좀 깎아. 리제, 깎아. 깎아. 어? 줬다 뺏는 게 어딨니? 주세요. 리제 주세요. 엄마. 어, 다시 주나요, 떡볶? 깎아. 감사합니다. 리제 인사해. 그래요. 사이좋게 나눠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죠. 어? 전화는 누구지? 고맙습니다. 자, 어? 소중한 떡봉을 골라서? 와, 리아 누나한테? 아, 정말? 아, 아이고, 못 봤다. 아, 누나한테 줘? 아, 쟨 용기 냈는데 아쉽다. 리아야, 쟨이. 과자 주는데? 과자 주는데? 이렇게 받아요. 네. 주세요. 누나한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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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벌써 스윗해. 감사합니다. 멋있다. 고맙습니다.
김채이요. 주세요. 어머, 어떡해, 리오나. 이모 이모 주세요. 이모 젠 일랑 한 개 주세요. 어, 젠 착해요. 나눠줄 줄도 알고. 이모 주세요. 자기가 먹었던 거 주면 안 되지, 쟤. 제일 애정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새 것도 하나 받으세요. 또 하나 주세요. 또 하나 주세요. 떡봉으로 지금 많이 풀렸네요, 서로서로 서로 어색하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어, 긴장 많이 풀렸다. 엄마. 쟤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아, 보여줘야지. 근데 해석이 좀 안 된다는 거. 짜다하다 하자. 짜다하다 하자. 짜장면. 짜장면. 리즈가 밥 먹고 싶대. 아, 리언이는 동생 옹알이가 다 해석이 되나 봐.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쟨? 여기서 나랑 같이 놀래. 어? 리지도 쟨 따라간다. 누나 이제 거기 가도 돼. 조심해요, 조심. 우와. 발을 떼고 이렇게 떼고 해야 돼. 우와. 아, 쟤는 누나가 좋은가 보다. 그럼 리지랑 같이 해도 돼? 어. 올라가면 엄마. 우와, 눈을 못 뗀다 누나한테. 도와줘. 누나 리제 찾아왔네. 누나가 너무 잘 놀아주네요. 아, 차 비켜줘. 아, 차 비켜줘. 아, 장녀다 역시. 와. 같이 됐어. 와, 언니가 진짜. 와. 와. 와, 신난다. 아, 재밌어. 아, 누나 최고야. 리아야, 제니랑도 한번 타줄 수 있어? 봐봐, 벌써 신났어. 어, 누나랑 본다고요? 와, 생각만 해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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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쟨 벌써. 하나, 둘. 쟨 벌써부터 신났어. 셋. 아이고, 그렇게 좋아. 아, 너무 신났어. 아, 쟨이 너무 웃어. 너무 행복하나 봐. 누나가 놀아주니까. 또. 쟨 좋아한 말이야. 쟨 오늘 아, 오늘 쟨 만족도 최고입니다. 쟨이 와, 형이랑 타보자. 데리고 올게요. 고마워요. 잠깐만. 준비되면. 준비되면. 잠깐만. 간다. 아, 신나. 아이, 좋아. 야, 미끄럼틀 진짜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깔렸어. 리언이 깔렸어, 쟤한테. 야, 운동신경 봐요, 진짜. 젠도 올라오고 싶어. 형 하면 다 따라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운데. 어렵죠. 젠 할 수 있어. 올라가나? 아이고. 아직 힘들어. 아이고. 재밌어, 쟤? 형 하는 거 보니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해. 그러니까 형 하는 걸 다 따라해요. 쟤니 오늘은 제일 크게 웃었네. 아, 너무 신났어. 가자, 도란보리 해볼까? 같이 도란보리 해요. 어, 젠 첫 트램펄린이에요. 아, 정말 신나죠? 어, 이거 재밌는데?
짠, 짠. 어, 나한테 맞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지. 어, 일어서려고 그래. 일어서려고 그래. 해보자. 해보자. 와, 저 중심 잡기 쉽지 않은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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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잘한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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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고 있네, 짬, 짬 하고 있네. 잠깐만, 손 리젤이 이렇게 손 대고 있는데 좀 어깨에. 잼만 신났어? 어, 리젤이 약간 어지러운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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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눌렀어. 어, 놀랬어, 이제 놀랬어, 이제 놀랬어. 발 좀 치워줘, 발 좀 치워줘. 깔고 앉았다고. 리제야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나를 때치. 내가 잘못했네. 뭐야, 세상에. 둘이 다 대화를 하는 거 같네요. 미안해. 사과 좀 받아줘, 리제야. 그런데 이렇게 넘어진다.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 업어치기 하는 거 같은데.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죠 이상하네. 맞아요, 맞아요. 잘 안녕하세요. 제인도 으차. 친해졌어? 여기서 친해졌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공주놀이예요. 공주놀이? 와 리안나. 아 공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와 이쁘다 이쁘다. 오. 스킬이 보통이 아닌데. 어머 좀 아는데 리아? 너무 예쁘다. 의상도 골라야죠. 아 아이들 다 변신 중이군요. 와 기대된다. 그래도 옷을 입으면 기분 좋아져요. 아리엘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아 인어공주 됐어요. 예뻐. 인어공주 리안해. 지니. 어울린다 리연아. 백설공주. 아. 아 예. 제 무슨 공주님인가요? 볼살 공주인가요? 걷는 건 헤라클리스예요. 야 건강미 넘치는 젠 공주네요. 귀여워. 간식 타임인가요? 큐를 준비했어. 응? 큐를 준비했어. 응? 응? 그렇죠. 친구께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오 머리 쓰는데요. 어? 내 건데? 안 돼. 이거 내 거야. 아 섭섭해. 안 들킬 뻔했는데. 엄마 까줄게. 네, 어떡해? 어, 이모 까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깔 수 있을까? 하는 거야, 진짜? 어? 대박. 손가락 움직이는데? 움직이네. 약간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 네. 유심히 보네요. 어, 제일 똘똘한데?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것 같아, 표정이. 그러니까. 응. 껍질을 까야 되는 거는 이제 좀 인식이 했네? 옛날에는 그냥 급하게 입에 그러니까요. 넣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야, 뭐든지 그냥 입에 넣는데. 오! 오!
정은 씨, 정은 씨.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것 같아, 표정이. 그러니까. 어머, 가스 또 열렸어. 젠, 귀로 죽었어. 젠? 잡을 수 있다니, 이제. 그래. 간다, 간다, 간다. 젠! 젠! 아하! 뭐 이거 먹었어? 아, 이거 맛있어. 아유, 이 정도도 놀라운 발전이죠? 맞아요. 아유 해. 귀를 아유 하고 있어. 귀를 아유 하고 있어. 아이고, 리언 형아, 고마워. 어, 이 형 괜찮은데? 본인도 먹고 싶은데 쟤한테 주는 거야? 애기 만지고 싶지. 아, 리언이도 괜히 좋은가 봐요. 제일 귀여워, 리언아? 응. 쟤 너무 자. 아, 집을 짜는구나. 힘이 너무 좋아. 하모 있는지 아닌데. 네, 주스가 됐어. 주스가 됐어, 이게. 큐리 죽었어. 큐리 죽었어. 아, 언니 오빠 너무 스윗하다. 어우, 이 맛이야. 어우, 어우. 짜릿하거든요, 맛이. 다 같이 딸기 먹자, 맛있는 거. 주세요, 주세요. 야, 누나다. 동생부터 챙기고. 역시 누나다. 누나 최고다. 최고다, 누나. 누나 최고다. 어, 이제 내 차례인데? 아이고, 착하다. 예. 야. 아이고. 진짜 최고다. 다르다. 오늘은 동생이 세 명이네. 아니에요. 똥. 어, 다 먹었어. 네, 소꿉놀이 하는 거야. 맛있어. 네, 확실히 형제가 많으면 나눠주는 마음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항상 음식을 혼자 못 먹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진짜 좋은 교육인 것 같아. 아유, 그렇지. 형 누나를 엄청 좋아하는 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좋아하는지 몰라서 역시 누나, 현나 놀면 난리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쟨 이렇게까지 웃고 행복하는 게 처음 으로 봤어요. 도착한 다음 장소는 어딜까요? 우와, 예쁘다. 이야, 물고기. 오, 물고기들이다. 아, 수족관에 왔네요. 아이들이 진짜 수족관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말 좋아하죠. 오, 흥화뱀이랑 거북이랑 동물들도 같이 있네요. 우와. 예쁜 거리가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와, 진짜 정글에 있는 것 같아, 정글. 맞아. 그림 같아, 진짜. 응. 오, 상어! 상어! 상어다! 상어다! 아, 와, 무서워. 너 상어 옷 입고 그러기야? 아니야, 안 무서웠어. 쟤 상어 옷 입고 있으니까 친구야, 봐봐. 친구야. 무서워. 안녕. 다음에 친해지는 걸로. 안녕. 어, 거북이. 이게 진짜 거북이야. 어, 거북이다. 알다브라 코끼리 육지거북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크게 키는 육지거북이에요. 쟤도 먹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이 먹을 수 있어요. 여기다 찍게 하나 사고 동생도 하나 주고. 아이들이 동물들에게 이제 먹이 주는 체험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 네. 와, 용감하다. 야. 와. 역시 리언이 용감해. 젠 줘볼까? 젠도 함 줘볼까? 잠깐만, 슬쩍. 봐봐, 젠. 와. 젠 주는 야채를 잘 먹고 있어. 엄마. 도망간 거야? 아, 쟤는 아직 무섭구나. 거북이 무서워.
이제 엄청 큰 물고기를 보러 갈 거예요. 우와. 우와. 아이들 저쪽에 엄청 큰 물고기. 물고기는 뭘까? 무슨 물고기지?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물고기 같은데? 피라루크? 엄청 큰 물고기구나. 에? 5m까지 자란다고요? 근데 약간 생김새가 무서운데 약간? 우와. 아니요? 없어요. 박스. 어떻게 보면 잘 잡아요. 잠깐만 놀랄 수 있지. 네. 오! 깜짝이야! 아,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엄마 놀랐어. 살려봐.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와, 저 실제로 보면 진짜 놀랬겠다. 아, 도망갔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자, 깜짝 놀랬지. 순간 진짜 아마존인 줄 알았어. 나도, 나도, 나도. 비라. 너무 무서워.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멀리 가 있잖아요. 여기를 흔들면은 구름은 와요. 네. 더 세게 흔들어요. 더 세게. 더 세게. 와, 와, 온다, 온다, 온다. 여기다가 입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소리가 나요.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하면은 소리가 나요. 소리 나요. 좋아? 좋아. 젠 좋아한다. 젠 너무 좋아한다. 젠 좋아해? 좋아해? 좋아? 어, 젠 스타일인데? 아유, 왜 웃긴 거야? 젠 배꼽 빠지겠다.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가자. 야,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만, 니즈 좀 안아줘. 알겠어. 아이고, 안아준다고? 엄마 화장실, 이모 화장실 갔다 오니까 조금 이제 부탁해. 졸다가요? 유나 안고 있어. 엄마들이 다 화장실에? 유나 잘 봐줘. 봐줘.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 괜찮아? 어? 엄마들 뭔가 좀 수상한데요? 뭐가 괜찮아요? 어디 가요? 아이고야. 어, 엄마가 없어졌어. 얘들아. 엄마가? 제가 제 모습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나 현이랑 타라해서 엄마를 찾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리아 엄마랑 미리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도 여기 있어. 앞에 풍선 달아오면 엄마도 있을 거야. 네 명 사이좋게 와야 돼? 그러면 선물 줄 거야. 빨리 와. 바이바이. 아 뭔가 서프라이즈 이벤트구나.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갈 수 있구나. 오, 약간 응, 미션 게임 같기도 하고요. 아, 나 정지화문인 줄. 어, 이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야, 가자. 리아나, 가자. 어, 역시. 언니가, 리아가. 언니가 용기를 내야죠. 네. 리아라. 너무 가자. 기특하다. 가자, 리아나. 누나, 형아, 진짜. 야. 그래 풍선을 잘 따라가 봐. 야, 어 풍선 잡았다. 잡아. 유연아, 유연아. 어, 리제 챙겨야지. 잡아. 리연이 리아 고생 많습니다.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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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아, 리아 바쁩니다.
어, 쟨 혼자 있어 이제. 쟨 배 어떻게 배? 어, 태균 아빠 본 것 같은데. 어, 그 뽀마. 쟨 신났어 갑자기. 미연아. 보라고 했잖아. 쟨, 형아랑 누나 잘 따라와야 돼. 자, 요렇게 요렇게. 오, 지금 많이 왔네요.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리아가 있으니까 어, 믿음직스러워요. 쟨! 어, 쟨도 합류했어요. 왜 형사가? 피자 여쭤 있어? 쟤는 또 어디가? 쟤 우리 옆에 있어. 리아! 장난친 건가? 아, 걸렸네. 쟨! 술 들고 와. 그러면 가자. 누나랑 형아랑 잘 따라다녀야 엄마 찾을 수 있다고. 아유, 쟨 잘 따라다니네, 누나랑 형아랑. 뭐야, 어? X인데? 막혀있는데요? 이 길이 아닌가 본데? 안 되겠다, 여자 아니야. 야, 눈치 빠르다. 야. 어, 안 되겠어, 쟤 다시 돌아와야 돼. 쟤 다시 돌려야 돼, 쟤는. 어디 가는 거야? 거기 아니라고, 쟤.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쟤? 어. 리아 바쁩니다. 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 그치, 어른이 들어도 무거운데 쟤는. 맞아요. 아이고, 우와! 아이고. 야, 리아 머리 좋다. 야, 이 생각을? 쟨도 신났어. 야, 육아 만렙인데. 야, 리아 최고다.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여기 와. 형아 따라가. 리아 조금만 입네. 얼마 안 남았어. 어, 거의 다 왔다. 어. 어? 어? 풍선이다. 문을 열면. 어, 리젠 어디 있죠? 힘들어.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고, 지쳤어. 쟨, 다 같이 오려고 했잖아. 응. 다 같이 와야지. 야, 미션 성공입니다. 리아. 를 보면서 돈센은 너무 잘 쟁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쟨 더 형제가 생기면 밑에 있는 애기를 돌봐주는 마음이 생길까 봐 돈센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진짜 만나기 잘했어요. 비리비 남매 다음에 또 만나요. 쟨. 아유, 똑같네. 오늘은 귀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옷이 갈아입고. 어, 귀한 손님이요? 기다릴까? 누굴까? 멋지게 하고 기다리자. 쟨 친구들이 많이 올 거야. 친구들이. 또래 친구들인가 보다. 할머니가 보내주는 모자. 에차. 뭔가 프랑스에서 그림이 그리게 생겼어. 화가 같이 생겼어. 인형이다, 인형. 아, 진짜 프랑스의 화가 같다, 꼬마 화가.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유독 또 기분이 좋네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15년, 16년 되는데 주변에는 좋은 한국 친구는 많은데 외국인 친구는 많지 않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이 어떤 육아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오늘 초대했어요. 아, 오늘 외국인 친구들 오나요? 왔다. 친구 왔다. 누구지? 네. 누굴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쟨! 쟨이에요. 어, 누구시죠? 와,
영화 승리호에 나오신 케빈 다크리 씨예요. 너무 멋지다. 아까도 너무 예뻐요. 쟤는 안녕하세요. 아, 쟨 좋은가 보다. 아이, 좋아, 좋아. 쟨, 뭐, 저, 귀여워. 카이로, 반가워. 귀엽네, 카이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전태풍 씨, 농구 선수. 한국 생활한 지 벌써 14년이나 되셨대요. 아, 요즘 예능 너무 재밌잖아요. 방송보다 더 뭐 힘든 게 따로 있다고요. 애들 봐줘. 아, 힘들어요. 애들 보는 거. 장난. 맞아요. 삼남매 아빠잖아요. 아, 삼남매 육아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 아닙니다. 예.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기 생년. 야, 오늘 제니네 집 북적북적합니다. 아, 기분 좋다, 쟨. 우리 아들. 네. 전태양. 전태양. 아, 태양이구나. 안녕, 태양이. 그리고. 네, 카일로 다크리. 카일로. 13개월. 13개월. 아기구나. 오늘을 제가 초대하는 이유가 글로벌 가족이잖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 사실 공동육아하면 공유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80이에요. 8, 아, 그럼 7, 8, 80. 본생이네. 누나예요? 존댓말 하고 있는데. 아니, 외국인 입에서 80이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동안을 진짜 몰랐어요. 너무 잘했어요. 89. 아, 사유리 씨가 제일 누나예요? 89. 89. 그러면 완전 애기인데 그러면 애기, 완전 애기네. 원래 별명은 미국 꼰대에서 이제 앞으로 그냥 편하게 말해. 한국 사람이다 진짜. 그러니까 반말 반말. 아니, 무조건 반말이야. 반말로 반말로. 형은 누나. 누나 맞아. 오케이 오케이. 누님이지 누님. 누님. 근데 외국분들 오셨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형? 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진짜 주영이 이거. 누님. 누님 누님. 누님 누님. 제 들어와라. 아직 못 먹죠 이런 거는. 아, 이제 다 먹어요. 아, 진짜요? 아. 예, 아직 너무 커서 아직 못 먹으네. 예, 계속 만지고 다니네. 지지지지 다리 지지 다리 지지 다리 지지. 아, 카일로가 아직 아가라서 손이 많이 가네요. 오, 오 노. 지지지 이게 먹으면 안 돼. 쟤한테 너무 커. 응, 쟤한테 아직. 이거 이거 괜찮아요? 아니야. 응응. 이거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 삼남매 아빠는 여유로워요. 나의 고수죠. 네, 태양이는 이제 네 살 형아니까. 근데 태양이도 얌전해요. 가져 줄게, 가져 줄게. 네. 우리 집 분위기. 와, 좋아요. 진짜 좋아. 그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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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예, 이제 시작입니다. 아, 시작이죠, 시작이죠. 오, 오, 괜찮아요, 쟨. 죄송해요. 아니, 오늘 공동육아 쉽지 않겠는데요? 괜찮아요? 안 뜨겁지? 괜찮아요? 세 명 있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러면 집에서? 그것 때문에 제 머리 다 뺏겼어요. 머리 다 빠졌어요. 괜찮아요? 지금 뭐 20분, 30분 동안만 있는데 24시간 생각해요. 24시간 맨날. 그쵸. 근데 딸이 있으면 달라요, 아들이랑? 확실히 달라요. 따뜻한 마음, 정 느낄 수 있어요. 태풍 아빠 유일하게 딸이 있으시네요. 어디 갔어?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맞아, 딸들은 공감을 해주니까. 아빠 계속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아빠들이 이래서 딸 바보, 딸 바보 하는 거예요. 우리 첫 아들은 애인 같네. 들어오자마자 그냥 에이 아빠 어 안녕 이러죠. 그냥 끝. 아 진짜 그냥 끝. 딸 때문에 좀 행복한. 태양이가 듣고 있는데 서운하겠는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아내분이랑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일 같이 했어요. 사내네. 근데 그 어떻게 불러야 돼? 와이프 아빠? 아빠? 와이프 아빠? 와이프 아빠? 아 장인 어르신? 장아빠? 아니 장모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 그것 때문에 나 진짜 와이프. 궁금해. 아, 진짜 궁금해. 시아버지. I don't know the Korean for it, but conservative, like stern, right? Emotion 많이 안, they don't show. 보통 그렇죠, 한국 아버지들이. 꼰대.
꼰대. 꼰대예요. 꼰대. 맞아. 꼰대. 꼰대. 아, 그러면 안 되죠, 진짜. At first, I was very intimidated. Like,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작년을 보면 이제 괜찮아요. 긴장되는지 몰라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에 괜찮아요. But at first, 무서워요. 누나 혹시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근데 육아를 한다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나면? 그러면 뭐 괜찮아요. 진짜요? 네. 어머 속이 익혀주려고요? 진짜 좀 동생 한 명 있어요. 와 대박.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요? 네. 잠깐만 소개팅 있어요? 아, 갑자기 소개팅. 육아를 왔는데 소개팅을? 아, 그러니까 소개팅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유리 씨가 신났구나. 사람도 조금 부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누나, 누님. 죄송해요. 아, 맞아. 미국 꼰대야, 나. 아. Older man or younger man 좋아요. 난 상관없어요. Anything.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한번 갔다 오는 사람이라도 괜찮아. 예? Any man. Anything. Just nice guy. Nice guy. Nice guy. 제 동생도 키 90. 와. 한번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애기도 없고 뭐. 그 애기 있는 여자 괜찮아요? 아니 뭐냐면 그 동생이가 뭐예요? 누나 진짜 팬이에요. 우와. 진짜요? 아직 진짜. 사유리! 쟨 어디 갔어? 쟨! 어 깜짝이야. 와 아이들끼리 친해졌어요. 그렇지 제니 가면 형아는 따로 또 따라가네요. 엄마에 아무 관심이 없더니. 쟨 너무 좋아. 너무 신났어 쟨. 아이들끼리 노는 게 제일 재밌죠. 아니 네 살이랑 등치가 비슷하다는 게 너무 웃기네 진짜. 알죠 알죠. 부딪혔어. 그래도 신나. 진짜 남자끼리 노는 거는 다르네요 여자랑. 확실히 다르죠. 파이팅이 넘치죠. Okay, you gotta learn, man. All right? 자기도 키고 싶은데 가까운 미래야. 더 잘해. 아이고. 나 맞았어. 아이고. 안돼. 젠 얼굴이 빨간데? 젠도 이마가 지금 빨개. 젠 이리 와. 브루에서 했어 젠. 젠. 이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너무 다른 공간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하나 힘들는 게 아돌이니까 에너지 많잖아요. 어떻게 놀아요, 아빠돌이? 준비했어? 괜찮아요. 잠깐만, 이게. 준비했어? 가야지. 우유 가야지. 아, 우유 가야지. 힘으로. 시작. 야, 아니, 와, 저건 무거울 텐데. 야, 보통 힘이 아니네요. 야.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야. 와. 이야. 이야. 와. 무겁죠? 생각보다 무겁죠? 아, 진짜 운동돼요. 운동 삼아 하는 거구나. 진짜 엄마는 절대 해줄 수 없는 놀이. 역시 아빠는 이렇게 놀을 수 있으니까 좋다. 아, 너 혹시 이불 있어요? 이불? 아, 이불 있어요. 잠깐만요. 왜요? 이불 왜요? 낮잠 잘 시간인가? 태양아. 오케이. 여기 앉아. 젠젠 봐봐. 왜요? 뭐 하지? 준비했어? 알았어. 양탄자놀이. 이것도 웬만한 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플라잉 카펫, right?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근데 아빠는 이제 골병 되는 놀이죠. 젠 재밌어? 아이 신나. 표정 봐요, 표정 너무 신났다. 아, 너무 좋아. 쓰러져도 너무. 아이고 작지. 엄마 옆으로 왔네요. 카일로. 어 카일로 타나요? 자. 아 지금. 멋있어 멋있어.
어, 눈빛 봐. 호기심 생겼어. 두 개, 두 개. 해볼래, 제 눈에 끌려요. 두 명, 다시 해서 두 명. 세 명? 말도 안 돼, 세 명을 어떻게 끌어. 한국 세 명. 초출할게. 아이고, 카이로.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하이, 재밌어? 아,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다, 아이들. 재밌어. 허리 끊어지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허리 엄청 아픕니다. 이렇게 넣는 거. 와, 나 너무 힘들어. 아, 힘들죠. 알았어, 알았어. 죽어. 조심해요, 조심. 런지. 런지. 운동, 운동. 이게 아빠들도 승부욕 생기거든요. 아, 유치합니다, 아빠들. 좋아. 좋아하네. 좋아. 그 누나. 89년생이에요. 그럼,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땀난 것 봐. 아니, 곁단 봐라, 곁단. 카이라, 전 졸린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네. 졸려? 졸려? 오, 대답도 잘하네. 가자. 그래, 낮잠 자자. See you soon. Then see you soon. 카이라는 이제 잘 것 같아서 형끼리 뭐 농구 하고 노는 게 어때요? 농구 요즘 잘해요. 아, 최고의 선생님이 있네요. 전태풍의 슛이 마치 태풍처럼 코트에서 몰아쳤습니다. 전태풍 직접 던졌습니다. 코트에서 날아다닙니다, 진짜 전태풍. 그때부터 상당히 상승 곡수를 그렸다. 진짜 아. 멋있습니다, 농구할 때. 와, 야, 젠도 멋있다. 아, 깜짝이야. 아, 마이클 젠단. 와, 오, 멋지다. 잡아봐. 와, 자세 나오는데? 어이구. 오, 잡아봐. 잡아봐. 아, 잡아봐. 어이구, 어이구. 두 개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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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하나 없었어. 아, 재밌어. 하나 어디 갔지? 하나 어디 갔지? 이 콩. 오. 오. 쟤네야, 슛 한번 쏴봐. 슛. 슛. 어떻게? 슛, 슛. 슛. 어떻게? 아이고, 짧다, 야. 키가 좀, 키가 좀 그래. 모자라, 키가 좀 모자라. 그럼 네가 슛, 한번 써. 그래, 태희가 보여줘. 아, 평소에 많이 했다, 이거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네가 해봐. 어, 이제 해봐. 그냥 던져. 던져봐. 그냥 던져. 던져봐. 젠 슛! 덩크 슛! 덩크 슛! 성공! 예! 아유, 잘했다. 세레모니까지. 아유. 가요, 자. 자요, 이제 자요? 가요, 자요.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요? 요리해 주시려고요? 스파게티? 좋아요? 파스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케빈은 집에서 요리 많이 해요? 예, 네. 많이 해요. 일주일 몇 번? Maybe three times? 오, 오,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해요, 요리? 저는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적성에 맞아야 돼요, 요리도. 아, 요리 안 해요. 6개월 한 번? 에이. 6개월에 한 번. 아, 윤형 한 번. 윤형 한 번. 근데 배달 잘 시켜요. 어, 맞아요. 엄청 잘 시켜요. 한국에 뭐 배달 잘 되니까. 요리하면 서유진 씨가 최고죠. 네. 매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매일 하죠. 와. 아, 보통이 아닌데요. 칼질이 예술입니다. 진짜 요생남이네요. 와, 잘생기기까지 요리까지. 이야. 좋아요. 어, 진짜 좋아요예요. 오케이, 오케이. I think I'm done. 다 됐어? 야야야. 됐어요? 어, 만세. 만세. 기대돼요. 이미 냄새가 좋아. 냄새 좋아요?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 와, 마무리까지. 오. 야, 비주얼이 레스토랑인데요? 아. 진짜 요리 선수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육아하면 배가 너무 네. 고픕니다. 야, 맛있겠다. 괜찮아, guys. 어때요,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아,
지금 자신 있거든요, 저 눈빛. 어때요? 저 알아요, 저. 먹어보고. 아, 저게 자신감 있는 거구나. 식단에서 먹는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아, 진짜로. 고등학생. 네.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요? 너무 맛있어. 진짜요? 아. 예. 예스, 만족이야. 예, 만족. 후. 아, 뿌듯해요, 지금. 잠깐만, 젠 어딨어? 젠이 또 안 보여요. 까꿍, 숨어 있었지. 형아, 일로 와봐. 아, 형아랑 노는 게 되게 재밌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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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도 재밌어. 아 조심. 제가 눈을 못 떼요. 그저 아까처럼 또 혹시 넘어질까봐. 맞습니다. 남자애들은 저렇게 몸 쓰면서 놀아야 돼요. 많이 she used to teach me. 그러니까 살려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위 올라가면 안 돼. 응. 오케이. 위 올라가면 안 돼. 응.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또 눈물 터졌어요. 왜? 왜? 괜찮아? 제니 뭐 때렸어? 왜 젠? 아야 하잖아. 응? 착하게 지내야 돼. 괜찮아? 어디 아팠어? 집에서 똑같아. Always wrestle. Yeah. 삼둥이 아빠는 아들이 오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뭐 매일 일상인 거지. 일상인 거지. 점프 X. 점프 X. 태양아.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에이. 오 단호합니다. 드디어 출동합니다. 야 올라가지 마. 야 올라가지 마. 와. 오케이. 얘기 안 했어요. 고수입니다. 그 점프 하지 마. 점프 없어 이제. 점프 없어. 점프하면 안 돼. 점프 없어. 점프하면 안 돼. 아빠 말 잘 듣네요. 야 클라스가 다릅니다. 태풍 아빠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혼날 때 되게 무섭게 혼나고 진짜할 때 되게 진짜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이런 카리스마도 필요하는구나. 되게 엄격할 때 엄격해야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저는 배웠어요. 우리 밥 먹었잖아요. 우리는 지치고 밥도 먹고 뭐 빨리 자고 싶은데 애기들이 아직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 멀었네요. 안 빠져요 저 에너지. 있거든요. 그 코뿐놀이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코뿐이 있어서 그거를 코뿐놀이 하면 어때요? 코뿐놀이? 너무 신나죠. 꿀잼 이야기겠는데요? 맞아요. 젠, 그러면 수면복을 입자. 오, 하이. 아기 상어구나, 태양이. 오, 여기 오 귀엽다. Baby shark. 아유, 귀엽다. 쟤는 뭐지? Oh, that, 오, 맞다. 오, 오. 아, 호랑이. 아, 호랑이. 타이거야. 타이거 쟤. Looks like wrestler. 아기 호랑이다. Right? 호랑이도 있어. 옷도 바꿔줘. 아. 너무 귀엽다. 자자자자자. 이거 열어주세요. 땡큐. 이야 이거 김치 맞아? 김치. 그걸 아세요? 외국인이 잘 알아.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 이 정도 알아야죠. 김장 매트. 좋아. 진짜 아기 호랑이 같다. 아이 귀여워. 마음에 들지? 이제 이거를 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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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품 스프레이 아이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케이. 해봐요. 오케이. 들어가. 안에 들어가 태양아. 들어가. 아 태양이 아직 낯설어.
가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나빠. 강하게 키움. 드디어 터졌어. 괜찮아. 괜찮아. 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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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모한테 와, 이모한테 와. 아빠는 너무 단호해. 재밌지? 안 무섭지? 안 무섭지? 어이구, 근데 만져보니까 재밌어. 아유, 카일로 잘하네. 좀 적응한 것 같은데요? 아이고, 카일로는 완전 적응했고. 예쁘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꿀잼 이야기입니다. 재밌어? 거품인가, 재밌어? 푸름인가? 제일 즐겁다 이거. 촉감도 좋아서 그럴 거예요. 아, 목욕할 때 오랜만에 또 고품 노래 해야겠네요. 목욕할까? 아유, 씻었네. 또 봐도 또 귀엽네. 오늘 진짜 재밌었는데 몇 개월 후에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다 같이 만나요 다시. 저는 좋죠. 카일로가 조금 더. 이 멤버 너무 좋아요. 다시 만나. 네. 다시 만나.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약속. 우리 집. 1층? 우리가 1층이요. 층, 4층? 4층이었으면 뛰면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 1층. 1층으로 와야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가자. 커 넓어요. 좋아. 저는 제니 다른 얘기랑 많이 놀지 못다하는 성격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노는 거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오늘을 보니까 너무 부드하고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이런 부대줘야 나쁨 점 그리고 고쳐야 되는 점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공동휴가를 하면서 다른 애기랑 같이 사회성 기르는 거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글로벌 공동휴가 다음엔 태양이 집에서 또 만나요.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